침묵의 살인자, 심내 혈관 질환. 우리 몸속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 안에서 피가 터지는 경우에도 심정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. 나중에는 뇌 기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빠지거나. 식물인간이요? 1분 1초가 급박한 정말 위급 상황이네요. 심정지 환자의 80%는 관상동맥 이상으로 발생.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심장도 멈춘다. 그중에는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모든 장기로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. 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오게 되는데요. 그런 뇌손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. 사망이요? 돌연사의 주범 혈관 질환. 몸속 혈관이 막히는 시간은 단 10초. 뇌출혈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. 벼락과 같은 두통이 뇌출혈의 아주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. 방심하는 동안 우리의 혈관은 막혀가고 있다. 진짜 망치로 머리를 진짜 누가 가격했을 때 그런 통증 있잖아요. 왜? 이거는 말로 설명을 못해요. 아, 근데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. 일상을 앗아가는 혈관 질환의 모든 것. 두 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.